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먼저 자연산 민어예요. 자, 지도 송도에서 매입한 거고 싱싱합니다. 피도 많이 빠진 상태고 첩장님께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썰어서 바로 드시면 되고 드시고 나오면은 그 저기 랩에 싸갖고 냉장 보관하시면서 잡수시면 돼요. 뼈하고 껍닥은 보내드리니까 껍질은 살짝 덧자고 유비끼로 드십시오. 파갈치입니다. 이것은 대짜리고요. 요것은 한띠짜리입니다. 보시면. 자, 그리고 요 놈은 배가 더 많이 터졌죠. 똑같은 파갈치여도 한띠도 가고 이런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받으시면은 딱 비닐 열잖아요. 그러면 내장이 터져갖고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손질하셔가지고 씻어가지고 토막 내갖고 한 두 도막이나 세 도막씩 랩에 쌓아갖고 냉동실 넣어놨다가 한 두 시간 있다가 바로 요리하시면 됩니다. 소금 뿌려갖고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요 파갈치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갈치는 먹갈치가 원래 뱃살이 얇아요. 잘 타지는데 파갈치가 손도 좋은 파자갈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말 그대로 손도가 나쁘니까 좀 그래서 배가 더 쉽게 원래 잘 터지지만 또 잘 터지 그 선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알이에요. 알이 또 산란은 아직 안 하고 알이 있어서 그래도 더 쉽게 배가 터지는 거예요. 자, 20미 8.0에서 8.5kg예요. 그다음에 20미 7.5에서 7.9kg. 20미 7.0에서 7.4kg. 아이고, 20미 6.5에서 6.9kg, 20미 6.0에서 6.4kg, 20미 5.5에서 5.9kg, 그 다음 20미 5.0에서 5.4kg입니다. 자, 대갈치입니다. 근데 완전 대갈치 아니고 중대갈치예요. 한 상자에 약 60마리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 10마리 4.0에서 4.2kg입니다. 배 터진 거 거의 막 그리 많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0마리 3.7에서 3.9kg. 그 다음에 10마리 10미 3.3에서 3.5kg입니다. 그 다음에 10미 3.0에서 3.2kg. 그 다음에 10미 2.7에서 2.9kg예요. 제철 수꽃게입니다. 그 먹이가 8월 22일부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하얀 꽃게가 아니에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무침도 드시고요. 삶아 드십시오. 신안 앞바다에 잡은 국내산 홍어예요. 숙성은 약 중간 정도 된 거고요. 그 회 떠서 보내드리고 또 각쳐서 보내달라면 또 각도 쳐서 보내드리니까 주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올해 육젓입니다. 이제 8월달부터 지금 금먹이 들어가요. 참고하시고 육젓은 이제 끝났습니다. 신안 천일염으로 소금과 내갖고 그 담아서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북새우 젓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달 금어입니다. 3kg, 5kg씩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손질 먹갈치입니다. 7월 21일날 손질해갖고 냉동을 했어요. 또 받으시면은 잘라가지고 바로 구이나 조림하시면 됩니다. 체나 고징어입니다. 7월 27일날 냉동뒀어요. 한 상자 20미짜리고요. 무게는 5.3에서 5.9kg 정도 됩니다. 받으시면은 삶아 드시고 또 젓갈도 담으시고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 군평선입니다. 냉동했고요. 받으시면은 손질하셔가지고 구이로 또 이렇게 찜으로 드시면 되고요. 젓갈로도 담으시면 됩니다. 붉은맥입니다. 냉동이에요. 생물은 아닙니다. 그 손질해갖고 대급박 잘라불고 반 이렇게 그 벌려가지고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돼요. 등태거입니다. 냉동이고요. 그거 받으시면은 배 손질 하셔가지고 회로도 드시고요.
또 찜으로 드시면 맛있어요. 알배기 참조기입니다. 소금간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진공 포장해서 영하 55도에 급속냉동 됐어요. 받으시면 바로 요리하시면 돼요. 관건조 서대입니다. 소금간 해서 말렸어요. 받으시면 찜이나 조림 감찰하시면 돼요. 부위도 좋고요. 관건조 먹갈치입니다. 크기는 두집 반 내외이고요. 받으시면은 조림이나 튀김을 드십시오. 맛있어요. 그리고 사시미 병어입니다. 냉동 병어예요. 크기 차이 있고요. 씨알이 그렇게 아주 잘진 않습니다. 영하 55도로 급속냉동했어요. 멸치액젓입니다. 생멸치 75% 그리고 나머지 25%는 국내산 천일염 소금으로 간한 거고요. 숙성이 한 3년 정도 돼서 맛이 좋습니다. 그늘에 보관하시고요. 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다른 야채 짭짤하게 썰어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 때 또 비벼 먹을 때 그렇게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